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인테리우스 TV의 싸움 수준 레알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 뭐였지? 안녕하세요. 디아블로 4 이전 스토리 세계관 정주행 프로젝트 더큐의 기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아블로 세계관 속의 말썽꾸러기 다섯 존재를 알아보는 시간, 5대 천사 특집편의 첫 번째 시간으로 더 높은 천상을 지휘하는 실질적인 천사들의 군주이자 우리 츤데레의 화신 용기의 대천사 임페리우스가 어쩌다가 신성모독을 싫어하게 되고 말해줄 것이 네가 말기를 광기에서 구한다 해 내가 너에게 고마워한 일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츤데리우스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일단 용기의 대천사 임페리우스 그가 누구인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요시. 사실 임페리우스는 디아블로 3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설정상에서만 존재하던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별로 인기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를 아주 애정하던 세계관 창시자 크리스 맷젠의 영향이었는지 그는 디아블로 3에 이르러 몇 개 되지도 않는 시네마틱 영상 중 두 편이나 그것도 주연급 연출로 등장하며 아주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초간지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게임상에선 천상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 중 하나로 등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면서 보여줬던 그의 모습은 매사에 플레이어에게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상당히 호전적인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뭐 그냥 단순히 싸가지 없는 캐릭터 정도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임페리우스가 보여줬던 인간들에게 적대적인 천사라는 독특한 컨셉은 우리가 그 전까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전통적인 선한 이미지의 천사를 완전히 디아블로식으로 박살내버렸던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의 거친 언행과 삐뚤어진 성격 때문이었는지 유저들에겐 그만큼 비호감 캐릭터로서 낙인 찍히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에 대한 여론은 디아블로3의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가 출시되며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데 얘가 갑자기 친절해진 겁니다. 에? 뭐 여전히 까칠하긴 해요. 근데 도와줄 건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츤데레 캐릭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의 타락을 예상하던 많은 유저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전혀 예상치 못한 입체적인 캐릭터로의 전환으로 인해 임페리우스는 여러 짤들을 남기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뭐지? 자 그럼 지금까지는 그가 디아블로3에서 보여줬던 모습만 한번 대충 훑어봤는데 그렇다면 작품 밖의 설정상에 기록된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임페리우스는 디아블로 세계의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태초의 존재 아누의 척추 곧 수정회랑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또한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태어난 다섯 존재 곧 아누로부터 직접적인 힘을 나눠받은 다섯 대천사 중 한 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섯 대천사는 천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천상의 의지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 앙기리스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이 용기의 대천사 임페리우스는 바로 그들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바로 그가 드높 천상의 실질적인 지도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천사들의 세계에서 지도자 혹은 왕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며 투표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앙기리스 의회의 방침상 그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은 아니지만 그의 발언 하나하나는 더 높은 천상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천상의 지도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임페리우스 이전 앙기리스 의회의 수장은 바로 중2병 걸린 사춘기의 지혜의 대천사 말텔이 맡아왔었죠. 이는 지도자의 덕목 중 지혜와 통찰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 반대편인 불타는 지옥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악마들의 수장은 불타는 지옥 최고의 전략가인 메피스토가 맡고 있는 만큼 그에게 대항할 만한 지혜로운 존재는 말테일밖에 없다고 판단한 천사들로서는 그에게 수장을 맡기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말테일이 제안하는 작전과 전략은 정말 효과적이어서 적들에겐 큰 피해를 입히면서 동시에 아군의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페리우스 역시 평소에는 늘 자신이 우월하다는 자만심에 빠져 다른 존재들을 항상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자신의 전임이었던 말티엘만큼은 늘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실제로 그는 티리엘과의 대화 속에서도 여러 번 말티엘과 티리엘을 비교하는 듯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임페리우스도 인정하는 가티엘조차도 결국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바람에 그의 역할을 지금은 임페리우스가 대신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임페리우스가 마냥 대타 땜빵은 아닌 게
게 애초에 말티엘과 임페리우스는 포지션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티엘이 천상의 전략가 혹은 책사와 같은 역할이었다면 임페리우스는 장군 혹은 선봉대장 같은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페리우스도 그 나름대로 지도자다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가 말티엘의 후임으로서 앙기리스 의회를 이끌어가는데 큰 이견을 제시한 이는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케인의 기록이나 다른 디아블로 소설 또 디아블로3의 시점에선 이미 임페리우스 역시 확실히 다른 천사들에게 지도자로서 대우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한 천상의 지도자 임페리우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치안을 담당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국방을 총괄하는 일인데 쉽게 말하자면 현실의 경찰과 군대가 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부적인 치안에 관한 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면 먼저 천상에는 우리의 현실과 같이 각종 치안을 담당하며 위법자들을 체포하거나 천상의 주요 시설을 지키는 루미나레이라는 소호자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루미나 레이드를 총괄하는 게 바로 드 높은 천상의 경찰청장 임페리우스인 것이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할 임페리우스였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일들까지 모두 자신이 직접 담당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루미나 레이의 지휘권은 그가 특별히 자신의 부관에게 권한을 따로 위임하여 그 일을 대신 맡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디아블로 소설 빛의 폭풍에서 등장하는 그의 부관 벨제엘입니다. 임페리우스의 부관 벨젤은 디아블로3 오리지널 엔딩 직후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디아블로 소설 빛의 폭풍에서 앞서 설명했던 천상의 경찰 루미나 레이를 통솔하는 임페리우스의 부관으로 등장합니다. 소설 속에서 그는 임페리우스와 마찬가지로 황금빛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그렇게 자신의 주인을 닮아서인지 매 대사마다 아주 건방지고 특히 티리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그냥 임페리우스가 따로 없어요. 뭐 여튼 작중에서 그는 임페리우스의 명령에 따라 기존의 소자 루미나 레이와는 별개로 차별화 된 파괴자 시카라이라는 소수정의 특수부대를 비밀리에 창설하게 되는데 이는 디아블로의 천상 침공 이후 천상의 안보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된 임페리우스가 악이 자라나 천상을 공격하기 전에 여지만 보여도 먼저 공격해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라는 결심하에 창설하게 된 자신의 직속 특별 임무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임페리우스는 그 시점 천상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던 검은 영웅석과 인간이 된 채로 함께 천상에 머물게 된 티리엘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벨젤과 그들에게 맡기게 되죠. 근데 진짜로 그의 예상대로 티리엘이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검은 영혼석을 탈취하려고 하자 벨젤은 시카라이 부대와 함께 티리엘과 맞서게 되는데 소설 후반부 생포만 하라고 했던 임페리우스의 명령을 무시한 벨젤은 끝내 티리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벨젤은 사실 임페리우스도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흑막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티리엘은 이미 벨젤의 손에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벨젤이 티리엘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한 그 순간 그 모든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임페리우스는 자신의 창 솔라리온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부관 벨젤을 꿰뚫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겉으로는 아무리 욕해도 여전히 티리엘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애석하기도 티리엘은 이미 임페리우스에게 엄청난 실망을 한 뒤였고 결국 그들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서로에게 영원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는 무슨 그렇게 거의 절교할 것 같이 해놓고는 결국 그들은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에서 또 다시 만나 또 겁나 열심히 네팔렘을 돕습니다. 심지어 임페리우스 같은 경우는 중반부에 등장해서 후반부쯤에 집에 다시 갔을 줄 알았는데 아니 엔딩까지 계속 같이 있어요. 이게 분명 등장할 때만 해도 자기는 뭐 말티엘이 성역을 멸망시키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다 했거든요. 자 근데 뭐 사실 임페리우스의 행동도 적당히 이해는 가는 게 솔직히 바로 전편에서 자기는 그렇게 개털려버린 디아블로를 그냥 아주 조져버린 게 바로 이 네팔 네팔렘인데 그런 네팔렘에게 지금 협조를 제대로 안 했다가 본인은 물론 천상 전체가 아 진짜 X될 수도 있겠구나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라는 거 꺼져. 뭐 여튼 그렇게 임페리우스는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에 이르러 분명 절교할 줄 알았던 TDL과 함께 플레이어를 엔딩까지 서포트해주는 아주 듬직한 조력자 역할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참 이렇게 늘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뜻을 함께하는 이 둘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치 영화나 애니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투탑 주인공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나루토와 사스케, 테이리와 매튜, 짱구와 철수 뭐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짱구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디아블로 3에 말썽꾸러기 다섯 천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마치 짱구의 떡잎마을 방범대 친구들과 성격이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티리엘은 못 말리는 짱구, 그리고 임페리우스는 츤데레 철수, 또 아우리엘은 화끈한 유리, 그리고 이테리엘은 지니어스 맹. 어? 근데 잠깐, 그럼 말티엘은 이 XXX 놈이잖아. 뭐 여튼 중요한 건 그만큼 티리엘과 임페리우스는 각별한 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둘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죄악의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수천 년간 함께 악마들에 맞서 싸워온 전우였으며 서로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주기도 하고 그러한 전장 속에서도 서로에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그에겐 그 특성이 과해서 생긴 하나의 악취미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임페리우스는 사실 안기리스 의회의 수장이 아니라 왕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디자인부터가 확실히 다른 대천사들과는 차별적으로 설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